안녕하세요. 중국이야? 예, 예. 강 씨. 알고 있어요. 강 씨. 너무 팬이에요. 팬이에요? 매일 봐요. 어떻게? 팬이도 너무 못게 생겼네. 요금도 상관없어요. 예. 그렇죠? 나도 내가 조금 알고 있고 내 성격도 알고 조금. 엄마 머리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머리가 좋으신데 한번 물어보자. 네. 엄마 우리가 말하자면 초등학교지. 초등학교 때부터 물이고 있잖아. 고생하고 살았냐? 예, 네, 네. 맞아요. 어? 맞아요. 그리고 엄마 그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한테 매맞고 살았냐? 엄마한테 조금 그런 응? 건 있었어요. 그치? 네. 그런 엄마한테 매맞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네. 아버지가 저기 아버지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엄마 혼자 고생을 다 했기 때문에 아닌가? 맞아요. 맞죠? 네. 당신 아버지 사주에 내 엄마만 보고 살아라는 사주가 못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엄마 밑에서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일찍이 사회생활 일찍이 나왔을 것입니다. 긴급한 대답하세요. 네, 그래서 시집도 일찍 갔을 거예요. 네. 응? 21살. 21살에 시집을 갔는지 그러나 18살 때부터 언니만은 네. 남자란 단어를 그때부터 빠른 나이부터 알았어요. 네. 긴급한 대답하세요. 네. 왜 이 말 하냐면 내 집이 싫었거든. 맞아요. 내 집이 싫어서 빨리 시집가고 싶었었거든. 빨리 시집가서 빨리 시집가면 부잣집 시집가서 잘 살 줄 알았거든. 어머 채 7년도 못 살아서 이혼이야. 김은 기구 아니면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응? 신랑이 이상하게 처음엔 착실한 줄 알았어. 그치? 처음엔 착실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능력자에 노름쟁이에 돈 다 날리는 사람이었고 다른 기집 좋아하는 신랑이었다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말하자면 이혼한 게 아니라 도망 나온 인생을 살았을 거야. 맞아요. 신랑이 처음에 안 놔줬을 거거든. 맞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 신랑 또 만났을 거야. 어? 그러나 두 번째는 면사포는 안 쓰게 보여. 그 사람과도 채. 면사포라는 건 뭐예요? 결혼. 그쵸? 결혼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했던 사람하고 만났지. 엄마가 또 결혼을 다시 하지는 않았다고. 예, 예, 맞아요. 첫 번째 남자하고는 했지만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부터는 그냥 살았다고. 식을 안 올렸다. 식을 안 올리고 동거생활로 살았다고. 예, 맞아요. 쭉. 예. 뭔 말인지 알지? 예, 예. 그 사람하고도 채 10년 안 가서 실패. 맞아요. 맞죠? 지금 이 아저씨 그나마 제일 오래 살고 있어. 오다가다 만난 사람이야. 일하다가. 맞죠? 그쵸? 근데 희한하게 만나는 남자마다 엄마가 이상하게 남자들이 엄마를 피해요. 처음에는 지들이 좋다고 붙었다가 반대로 이제는 결혼 그 같이 살면은 엄마가 싫대요. 그리고 생활비를 안 줘요, 엄마한테. 긴급한 대답하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생활비도 안 주지만, 엄마가 잠자리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요즘 들어 그런 거 같아요. 그쵸? 예. 왜? 그래도 엄마는 잠자리를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엄마한테 결정적으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의부증. 응? 싫어하면서 남자를, 그 남자를 싫어하면서, 쪼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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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쪼말대는 면이 있어요. 긴급한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합시다, 우리. 그런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 틀린 건 없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리고. 긴급증 모르겠지만. 아니, 있어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는 거 말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지. 엄마도 세상 밖에서 편한 인생 못 살았다. 세상 밖에 편한 인생 못 사는 사람도 주특기가 자기 자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 짓고, 혼자 쉬워하거든. 너 말 틀렸나요?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 영감탱이도 이제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저 영감탱이를 이게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못 이게 먹거든. 엄마 뜻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버려야 되나? 아니면 우리 영감이 언젠가 마음이 변해서 나한테로 다시 옛날처럼 뜨겁게 안아주나? 맞아. 지금 엄마가 그러려고 찾아온 거잖아. 맞아요. 그쵸? 네. 왜? 버리기는 아직 엄마 마음속 정리가 안 됐어요. 그쵸? 그렇죠. 응? 아직 아들한테 또 그거 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아들하고 상관없습니다.
엄마 마음입니다, 이거는. 자식 핑계대지 마세요, 제발. 예, 알았어요. 와, 얘 재혼한 분들은, 나 우리 재혼했을 때부터 이미 자식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신 재혼하면서 자식 때리고 재혼한 거 아니잖아. 안 그래? 근데 어디서 자식 팔아? 어? 내가 자식을 데리고 재혼했을 때, 그때 자식 파는 겁니다. 내 자식 먹여 살리려고 내 자식 데리고 재혼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 저기 타국말로 중국에다 자식 내뒀지? 엄마 혼자 기어 나왔어요. 내 말 틀렸어요? 맞아요. 어린 나이에 한번 물어볼게요. 어? 5살 때 뛰어났나요? 3살 때 뛰어났나요? 7살, 8살인가? 그 물어? 네. 그러나 싸우기 시작한 건 3살 때부터 뛰어났어요. 솔직한 심정에서. 네, 많이 싸웠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뻑하면 엄마 안 산다고 애기고 뭐 필요 없어요. 진포 따라 싸고 가가지고 안 들어도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뻥 까지 마시고요. 여기서 뻥 까지 날리지 마세요. 아셨어요? 왜 이 말 하냐? 애기가 엄마라는 단어에 정이 없습니다. 너무 그러면 사무치다 보니까. 네, 그걸 조금 알고 있어요. 저도 조금 냉정한 게 있고 하니까 내가 그게 어렸을 때 두꺼운 게 너무 그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엄마가 난 사람들 보면서 참 있잖아. 저 사람이 인정머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인정머리는 더 있어. 큰 소리를 쳤다 뿐이지. 아닌가? 어? 엄마가 인정머리 없어. 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인정머리 없어. 아니, 원래 인정머리 없었어. 뭐 점점 없어. 어? 그리고 또 물어볼게. 이 아저씨 도박하죠? 도박은 안 하는데. 이 신랑 돈 갖다 어디다 써요? 뭐 동생인데도 그 하고 조카인데도 지금 그 해가지고 돈도 지금 못 받은 돈이 많거든요. 아니요. 주식도 도박입니다. 주식은 안 하는데 할 줄 몰라요. 아니요. 한번 가서 주식인지 코인인지 한번 보세요. 분명히 2년부터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 아저씨 일회용은 노가다 이런 거 이렇게 다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죠? 네, 네. 내가 아저씨 지금 집까지 마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돈을 못 벌지는 않아요. 네, 네. 돈은 잘 벌어요. 네. 근데 엄마 돈을 안 갖다 줘요. 네. 그렇죠? 네. 어? 그럼 어? 불렀지. 너 왜 불러? 왜 불러? 아니 아저씨 이거 한다고. 뭐 한다고? 아저씨 지금 이거라고. 아, 안 꺼졌어. 안 꺼진짜 지금 돈 보고 있어. 아저씨 직업 이거라고 안 나고 하도 불렀었나 보다. 아, 좀 이렇게 말라니까. 아저씨 직업 이거라고. 맞죠? 예. 엄마 직업도 이거라고요. 같이. 부부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돈 벌려면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응? 어? 근데 아저씨가 자꾸 3년부터 사람이 자꾸 변해. 예, 조금씩. 그쵸? 자꾸 다른 여자한테 웃음 주고 나한테는 웃지도 않는 것 같고. 자꾸 옆에 여자한테 관심 두는 것 같고. 예,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지금 그게 지금 우울증이 지금 미칠 것 같아. 우울증이 미칠 것 같잖아. 뻥 치지 말라고 하나라도 걷어가려면 얻어가려며. 나 공수 안 줘버리면 끝이야. 맞는 것 같아요. 엄마, 지금 그게 지금 속 터져 죽을 것 같잖아. 예, 어? 맞아요. 딴 년한테는 웃음 주고, 딴 년한테는, 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딴 년한테는 하하하 웃으면서, 나한테는 인상만 팍팍 쓰고 있고, 어? 그래서 속으로 그랬잖아. 어, 이건 엄마의 마음이야. 내 마음 아니야? 저, 엄마 그렇게 욕하고 있잖아. 나 중국말 못해서 지금 흉내내는 거야, 엄마 형. 흉. 네, 맞아요. 흉내내는 거야. 엄마 그러고 있잖아. 하, 조금만 말해도 그냥 성격이 확 돌변해가지고, 엄마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그렇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지금 다른 여자가 바람이 났는지, 어? 지금 그 나한테 그거 물어보러 지금 왔잖아. 진짜 물어보고 싶은 그거잖아. 예, 예. 그치? 아저씨 딴 여자 살짝 좋아해. 잡으려면 그렇게 잡지 말고 애교로 잡아. 그렇게 잡을 사람 아니야. 알겠어. 그리고 아들. 응? 엄마한테 관심 없어. 미련은 없어. 그러면은 엄마가 해줄 게 뭔 줄 알아? 돈 많이 벌어서 아들한테 대줄 수밖에 없어. 이 아들이 왜 다음에 나무 밑에서 인사 저기 나무 밑에서 직장 안 다녀. 그러면 엄마의 기술을 가르치든지 새아빠의 기술을 가르쳐서 이 아한테 하라 그래. 이 아가 너무 애가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살았다 보니까 맞아요. 좋은 면으로 가져갔으면 돼. 차라리 나처럼 정말 힘들게 고생하게 살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언젠가 성공을 할 것이다. 내 엄마 고생했던 거 내가 언젠가 성공해서 내 친척들한테 보람듯이 갚을 것이다. 그런 면에 내가 갖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가는 그거 없어. 오직 내 엄마가 나 버렸다는 생각.
내 섬한테 맞고 살았던 생각. 뭔 말인지 알아? 어? 내 섬한테 맞고 살았던 생각. 내 섬한테 천대받고 살았던 생각밖에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남는 것은 오기밖에 없어. 네, 내 봐서도 그런 게 오글로 많이 그런 거. 오기밖에 없어. 엄마하고 말하려면 엄마 뒤돌아서 이야기하지. 엄마 앞에서 엄마 그랬어요. 밥 먹었어요. 그러지 않아. 뭔지부터 엄마인데? 딱 이거야. 당신이 뭔데 참견해? 딱 이거야. 참견은 많이 그랬어요. 그래 내가. 그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네가 그 말만 그렇게 안 했다 뿐이지. 성질 일빠이라면 네가 언제부터 내 엄마 했어? 딱 이거야. 예, 네,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그쵸? 네. 참견하지 마세요. 나이 몇 살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물어봅시다. 어? 이 나이로 지났으면 괜찮을 거고 안 지났으면 힘들 거예요. 말하지 말고 말만 하세요. 지났어요. 지났어요? 예,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나이로 지났으면 이제는 풀려요. 아직 안 됐어요. 이 나이는? 예. 그러면은 2년만 더 고사나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 나이보다 얘가 2살 어린가 봐요. 예, 예. 맞나요? 맞아요. 그렇죠? 예. 이 나이보다 2살 어리니까 2년만 더 고생하란 말이 나오죠. 예. 2년, 3년 고생하면 이 나이를 지나고 나면 예. 지가 분명히 뭔가를 하고 싶은데 예. 이 우락병이라 그래야 되지, 화병이라 그래야 되지. 예. 그래서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어울리지를 못하고 싸움닭이 돼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예. 사람이 뭐라고 하면 이런 씨 이렇게 나가는 예. 거야. 예. 좋게 예. 나가지를 못해. 예. 한국에 있었으면 얘는 맨날 교도소 형이야. 아닌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요? 아니, 한국에서 살아서 한국말을 잘했던 애라면 네. 맨날 사고 쳤다고. 네. 맨날 사고 치고 누구 때리고 네. 맨날 그런 애 했다고. 네. 그러나 타국 말리에 중국에서 건너와서 한국에 얘 온 지 별로 되지도 않게 보여. 10년. 어쨌든, 네. 한국에 와가지고 그나마 내 엄마 안 그리워해. 내 엄마 안 사랑해.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 이 나이 지나고 나서는 지 행세 할 수 있어. 예. 그러나 이 나이 지나기 전에는 엄마하고 절대 대립하지 마라. 엄마, 어렸을 때, 3살 때 이미 마음속에 얘 버린 애야. 엄마가 버렸어? 안 버렸어? 나 살자고 엄마 도망 나왔다고.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기지? 예. 그러니, 나 살자고 아들, 3살 때 아들이야? 아까 아들이라 했지? 예. 아들 살자고 4살 때 버린 내 아들. 다른 남자하고 살았을 때 내 아들 좀 챙기지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항상 미안해. 미안하다 말하지 마요! 미안한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 나이 지나면 괜찮고 엄마는 이 나이를 넘으면 괜찮아요. 원래 딱 이 나이. 그래요? 하늘로는 50을.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말 괜찮아져요. 그러나 남자한테 그만 좀 꽁알꽁알 하세요. 그만 사람 잡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구독자님들. 엄마 주머리가 다 까먹어요. 잘했든 잘하다가 한번 열받으면 변인 게 없어요. 이 말 정말 다 해요. 맞죠? 네, 성격이 그럴 것 같아요. 산동이 뭐예요, 산동? 산동? 도당동인데 사는데. 엄마 중국 산동이 뭐냐고. 산봉인가 산동이야? 동북에. 나 몰라. 승희 엄마 중국 산동이 뭐냐고. 산동이란 건 무슨 뜻이야? 중국에 엄마 산동도 있냐고. 우리는 동북에서 저기 흥령강 쪽인데. 여기 산동은 없어? 예, 몰라. 그쪽에서 예. 어떻게 보면 엄마도 우리처럼 집안에 부처님 오셨던 분이 계셔요. 그건 알고 있죠? 네. 엄마가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가지고 잘 모르는데 언니분이 한 분 그리더라고. 그치? 예, 부처님 오신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엄마가 우리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남자를 만나면 사랑받지 못해요. 그러면 남자 만나면 사랑받지 못할 바에야 내 자식 사랑하면서 살았더라면 끝에 내 자식한테 효도받은 인생 살았을 텐데. 뭔 말인지 알아? 엄마는 두 마리 토끼 다 놓쳤어. 됐지? 가!